서울을 벗어나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갈아타서 한 역을 더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색깔이 날라가지? 색깔이 다 날아가지? 이상한데? 어, 저건가? 오늘 제가 보는 게 재즈클럽 밤의 여왕. 아, 위에부터 읽어야지. 원작 오페라 마술피리 재즈클럽 밤의 여왕. 오페라 밤의 여왕을 재즈식으로 음악만 바꿔서 부르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색을 했더라고요, 현대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인천인데 인천 배경에 맞게. 아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지하철에서 찍을 때 너무 민망했거든요. 센 거를 하나 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네. 약간 요 정도 사람들 있을 때 들고 다니는 거? 안 민망해. 당당해. 어? 저기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터뷰를 오늘 한번 대기실 들어가 볼까? 어때? 대기실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재밌긴 하겠죠. 그림이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근데 그게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좀 더 스릴 있지 않을까? 저 이제 인터뷰하러 가요. 우와. 네, 지금 이 분장실에 오늘 공연 연출을 맡으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자, 카메라는 여기에 놓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시작할게요. 네. 오늘 재즈클럽 밤의 여왕 그리고 오페라 마술피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배경을 부평 미군 기지 클럽 안에 있는 재즈클럽으로 배경을 바꾸게 됐어요. 거기서 또 이제 팝과 약간 평화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각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스토리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저씨, 색소폰을 불 때 한번 이렇게 그루브를 타보세요. 아, 그루브. 예술 감독님인 최도미 예술 감독님이 편곡도 맡았는데 피아노까지 직접 연주를 하시네요. 이 공연의 예술 감독이자 기획자이자 피아니스트이자 노가다쿤이자 그것도 네. 있었나요? 네. 편곡을 하면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재즈 뮤지션도 이해가 돼야 되고 또 클래식 오페라 하는 선생님들도 다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이걸 감상하는 관객들도 이해가 돼야 되고 중간점을 찾는 게 진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재즈의 모든 장르를 거기다가 다 많이 넣어가지고 뭔가 비교 체험을 하면서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밤의 여왕 아리아. 이걸 재즈식으로?
인터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 그러면은 인터뷰를 위해서 기대도 하고 또 그만큼 네. 놀랐던 게 밤의 여왕 아리아에서 네, 네. 이걸 어떻게 재즈식으로 풀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제가 전에 오케스트라랑 공연했을 때는 따단 따란 이렇게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표현을 해줘요. 근데 지금 이번 공연에서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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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은 우아하게 화려해. 예, 예, 우아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올라오는 그 작은 화까지 표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The magic food is well known, but it's a jazz version. I especially wonder how the Point of the Night aria would turn into jazz. It was so sophisticated and unique. You can enjoy the performance at Performance Village on November 16th. Don't miss it. Bye!